때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게 있었으니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최고예? 네. 우와. 불판 위에 자리 잡고 앉아 매력 발산에 나선 조개들. 뜨거운 불판 위에서 몸을 풀고 나면 얼굴을 딱 내밀고 치명적인 유혹에 나서는데요. 준비됐어요. 먹는 순간 촉촉한 조개살이 입안을 살포시 감싸주니 어찌 그 맛에 반하지 않을 수 있으랴. 탱글탱글하고 맛있어요. 자연 맛이 막 입안에 막 퍼지고. 가격도 저렴하고 싱싱하고 맛도 좋고. 얼만데요? 19,000원에 무한 리필 되고요. 장어까지 된대요. 아 진짜요? 네. 장어까지요? 네. 놀라지 마시라. 이게 끝이 아니란 말씀. 눈기 쫘르르 흐르는 육즙은 물론이요. 씹자마자 살살 녹는 보양식 장어 역시 19,000원에 마음껏 즐길 수 있답니다. 담백하고 쫄깃쫄깃하고 이거 뭔 맛이라고는 와 끝내줘버려 그냥 이거 막 니 마음대로 뭐 내가 터질 때까지 뭐 장어에 이어 조개까지 이 모든 것이 19,000원에 무한 제공된다는데 이쯤 되니 주인장이 누구신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올라왔습니다. 아니, 사장님이요? 예? 아, 예, 제가 사장입니다. 인심 좋은 주인장 하영계씨입니다. 아, 사장님, 아니, 조개랑 네. 장어를 19,000원 무한 리필에 파신다던데 이유가 뭐예요? 아, 예, 동네 장사다 보니까 이 손님들한테 싱싱한 해산물을 싸게 공급하다 보면은 좀 많이들 찾아주지 않을까. 해물을 저렴하게 판매할 뿐만 아니라 무한 리필이지만 신선한 재료만 쓴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동네에선 이 가게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는데요. 모를 리 없죠. 아, 알았어. 누구세요? 집사람이요. 아 진짜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좀 남긴 남아요 진짜? 조금 남아요 조금. 애기 셋 학원 보내고 그냥 우리 밥 먹고 살 정도는 충분히.